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가 작년 10월달부터 7개월 동안 521% 상승을 했는데요. 자, 주가 상승을 계속 이제 유지하기 위한 HLB 테라피틱스의 핵심 가격은 어디일까요? 자, 계열사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한400% 넘게 이제 3월 26일 기준으로 올라왔다면,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 2842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이제 4월 달 최근에 가장 이제 고가가 17,700원대입니다. 여기를 이제 저가 고가 넣어서 계산해 보면 5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굉장히 급등한 얼음들, 보통 이제 10배 올라가면 이제 1,100원대, 뭐, 3배, 4배, 5배도 이게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한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HLB보다 상승 흐름이 강했던 부분들은 뭐, 시가총액의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 포스트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 이어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 관심이 높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분 확장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HLB가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의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 테라피틱스는 본래 이제 과거 G3BNT일 때부터 시장에서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삼상을 통해서 2018년도, 2017년도는 이때가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강할 때였죠. 예, 그 당시 이제 HLB도 2017년, 2018년도에도 이때도 이제 텐베그가 나왔던 부분인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7,000원대 주가가 예, 3만 원 부근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 근데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임상 기대로 올랐다가, 그 뒤로 이제, G3BNT도 이제 여러 이제 뭐, 송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쪽으로 이제, M&A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뒤에는 이제 큰 흐름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파이프라인의 어떤 부각들이 나오면서 올해 이 신경전선 각막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학회를 통해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기대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G3BNT가 한참 관심을 받을 때였던 흐름과 같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3,000원대 밑단에서 예, 강한 어떤 흐름들을 지금 일봉상으로 좀 보여줬던 게 이제 테라피틱스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명과학의 이 독점 그러니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이 이제 국내 쪽에 독점적인 어떤 판매권을 이제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영업력이 이제 제약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중심의 이제 생명과학에 비해서는 효율적이다고 보고 이제 독점적인 어떤 권리를 주면서 그동안에 좀안 갔던 이제 제약이 3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고점을 넘으면서 이제 오히려 강하게 움직였던 게 제약하고 이 테라피틱스거든요. 테라피틱스는 4월 달에 이제 3월 26일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가격 조정을 대부분 뭐 생명과학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 노이즈를 극복을 양봉을 해냈다가 이제 지지가 안 되어서 2만 원대 이제 지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7,000원까지 내려갔고 여기도 지금 옆에서 이제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 국면인데 비해서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는 가장 이제 강했던 어떤 종목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 4월 8일에도 이제 17,700원 결국은 이번 이제 AACR 관련되는 부분에서 학회 모멘텀과 최근에 이제 삼자배정 유증. 삼자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락업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물량 관련되는 이슈도 당장에 펼쳐지지 않고 그만큼 최근에 이제 진양군 회장이 직접 하든 아니면 HLB가 하든 여기에서 이제 지분 가치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이 경쟁력 강화를 이제 가했던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진양군 회장이
이제 시비 인수 관련해서 주식 전환 관련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 확장, 그래서 글로벌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있으면서 3월 26일 이후에 이제 7,000원 밑단까지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 뭐 8,450원, 오늘도 장중에 8,000원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듯이 최근에는 이제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HLB보다 이쪽 관련되는 이선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상대적으로 뭐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3천원 300억 되고요. 지금 뭐 테라피틱스가 이제 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9천억 되거든요. 1조 18,000원 부근에서 보면 지금 13,000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한 20, 30%또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 테라피틱스가 HLB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5배 이상 했으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갈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좀 조정을 할지, 이 부분들을 이제 판단할 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파의 개념과 이 피보나치 개념을 조금 이제 접근하시면 판단하시기가 좀 기술적으로 좀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면 이건 이제 바닥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만 7천이니까 한 3만 원쪽 내이니까, 그러니까 뭐 6천 원, 5천 원요 밑단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닥 가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바닥 가격을 형성을 하고, 이제 적정은 어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부각이 될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급 이슈라든지 그 파이프라인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돌파가 나왔을 때 제가 7,000원 이 부분, 이게 7,000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윗단에서 이제 뭐그 이전에 이제 그 고가를 형성했던 저점이 깨졌던 부분이 이제 9,000원대였고 10,000원이었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2월달에 형성되고 난 다음에 쉬고 난 다음에 결국 3월달에 저 아까 마찬가지로 테라피틱스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이제 고가 라인 여기까지 이제 갔다가 15,000원대에서 사실 안착이 되면 그 위에 이제 뭐 2만 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든지 이전의 고가까지도 뭐갈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관에서 이제 일봉상에서 양봉을 만들어냈고, 어제 이제 갭업 음봉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수급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실은 이 양봉을 만들어낼 때 들어오고 바로 이제 그 다음날에 프로그램하고 외국인들이 그 전날에 매수했던 거 이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양봉의 시가를 빼버리는 이제 음봉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갭다운해서 오늘은 이제 수급을 많이 밀어내지는 못했는데, 자, 이 흐름에서 그러면 이제 이 추세의 이제 중심선, HLB로 본다라고 하면 숏스키즈 유지 가격이 뭐 11만 원,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테라페틱스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라인이, 강한 라인에서는 이제 그런 라인이 15,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이 이제 이게 이전에 고가였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 부분이 돌파가 되고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더 이제 강한 라인으로 뭐 2만 원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00원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그 라인이 이제 어제 장대 음봉으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여기는 이제 13,200원대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종가상으로는 살짝 조금 깨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추세 전환을 시켰다가 이 추세 전환 시켰던 거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음봉을 빼놓은 거거든요, 수급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차트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차트라는 게 이제 거래가 많은 어떤 이제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기 좋게 만든다든지 해야 이제 새로운 어떤 수급이라든지 기존의 보유자들의 심리적으로 차트라는 건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정도 밀어버린 것은 단기적으로 이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이그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역전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렝슨이 나오려고 하는 구간이니까 이거를
강하게 지금 밀어내면서 내일 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추세가 또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에서 그 수급이 지금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3,000원대 이 부분을 회복하느냐, 그 다음에 좀더 강하려면 이제 15,000원, 이 구간에 빠르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테라피틱스가 다시 이제 이런 이선에서 순환매의 중심을 주면 이제 여기도 HLB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빠져버리면 이게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한 종목이라도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테라피틱스가 제약이 이제 가장 그런 역할을 했는데, 테라피틱스가 이제 이렇게 이틀 동안 좀 빠져버리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흐름을 이제 글로벌이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돌리기 위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양봉을 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 항상 이제 캔들로 보게 되면 음봉의 시가 라인이 저항대거든요. 여기서 딱 저항을 맞는 흐름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러한 시도들을 좀할수 있는 어떤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리선이 계속 살아있는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선 종목이 좀 선전을 하면서 HLB에도 역할을 주면서 이제, 주말을 앞둔 이제 금요일, 내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한달 남짓의 어떤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캔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그 남아있는 한달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의 이제 구간에 들어가는 이제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증에 관련된 어떤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훼손하고 사실 좀 내려갔기 때문에, 17,000원대였던 흐름들이, 안착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2만 원대 라인이 이제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요런 어떤 구간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강한 라인은 살짝 지금 이탈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빨리 이제 되돌리는 흐름들이 내일 또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중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어떤 이제 구간들인 만큼, 예,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